가을 김장 배추랑 가을 무를 땅에다가 묻은 거를 동선에서 가지고 왔다. 잘라보니 속은 참 싱싱한 채로 그대로 있다. 요거는 항암 배추라고 그런다. 엄청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는 두 푸대나 가지고 왔다. 아,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한 바퀴 삥 돌고 있습니다. 완전 봄 날씨처럼 날씨가 엄청도 좋아요. 완전 봄이 찾아온 것 같이 날씨가 그렇습니다. 2시간 일하고 일이라고 그래야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이쪽에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있는 것이랍니다. 성모님께 인사도 하고 지금은 어느 싹이 있나 하고 보니까 여기는 부추밭도 싹 이제 싹이 부추싹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은 무슨 싹이 나느냐 하면은 상사하 싹이 파릇파릇파릇파릇하게 엄청도 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요쪽은 노란 상사 꽃이고요. 싹이고요. 요쪽은 분홍색 상사하 싹이랍니다. 엄청도 새파랗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사하 싹.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싹이 엄청도 크게 자라나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피는 시기는 8월 말서부터 9월 초에 꽃은 핀답니다. 싹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꽃이 피는 상사꽃. 그래서 싹과 꽃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사랍니다. 상사 싹 찍으면서 어디서 까치가 꽉꽉꽉꽉꽉꽉 하고 옵니다. 까치요? 우리 집에 까치가 엄청 많은데 꽉꽉꽉꽉 하고 까치가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제가 방아풀. 요게 방아풀인데요. 싹, 나무를 싹 잘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큰 나무인데, 완전, 이것도 싹, 이렇게 잘라줘야지, 또, 올해 또, 싹이 자라면서, 꽃도 예쁘게 피면서, 그럽니다. 이쪽에 옥자마 자리에도 쭉, 긁어줬습니다. 낙엽 긁어줬습니다. 오늘 할 일, 낙엽 긁어준 일이랍니다. 요렇게 구루마루다가 새 구루마 제가 일을 하였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요 자리를 다 긁어낸 자리랍니다. 여기 이제 한 달, 두달 되면은 싹들이 예쁘게 나면서 여름에는 꽃도 예쁘게 피면서 그럽니다. 황금소나무입니다. 요게 색상이 노란색이랍니다. 특이해요. 샛노랗다라 가도 때 되면은 초록색으로 되고 때 되면 노란색으로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금소나무랍니다. 황금소나무 예쁘죠? 우리 집의 황금소나무랍니다. 나의 일 여기 앉아서 쉼도 하고, 쉼터도 하고, 까치들이 엄청도 많아요. 어디서 꽉꽉꽉꽉 하나 하고, 보니까, 우리 집 뒤에서 까치들이 놀고 있습니다. 인증샷 오늘 찍고, 오늘입니다.
합니다.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6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까치들이 진짜로 많이 까까까까하고 있네요. 아까는 상사학 싹을 찍어줬고요.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꽃무릎 싹을 찍을 것이랍니다. 요거는 꽃무릎 싹이랍니다. 상사 꽃하고 꽃무릎 꽃하고는 틀리는데, 요거는 또 꽃무릎 석사나 꽃 싹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하고 오늘 6분 영상은 우리 집에서 영상 찍었습니다.